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폭탑입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겠는데요. 올해도 마지막 한 달입니다. 12월. 12월 첫째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행운이 가득 넘치시고요. 이런 좋은 기운 올해 마지막까지 이어가시고 2020년 대망의 2020년 밝은 새해 아침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입니다. 첫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가볍게 출퇴근길 한번 봐주시고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12월 첫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첫 번째 선택지고요. 이거 보시면은 광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특히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실 거예요. 광대, 조화, 그리고 황제 태양입니다. 자, 조화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산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게 이 거꾸로 매달린 산에는 그럼 뭐냐? 라이벌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광대로 상징되는 예, 비즈니스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한 주. 이렇게 태양으로 상징되는 예, 여러분은 능히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 라이벌일 수도 있고요. 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한번 하나 닥칠 거예요. 태양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는 여기 조화라는 예, 타로와 예, 만납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너무 크게 일을 급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너무 큰 뭐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로의 기운이 너무 좋아요. 태양 있고 예, 광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 행운 결론은 이 예, 행운이에요. 또 결론도 적절하게 행운이 나와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살짝 조언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라이벌이나 뜻밖의 문제거리를 암시하고 있다 이번 한 주의 비즈니스적인 이 부분에서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스타 새로운 기회를 암시하는 또 타로도 나와줬고요.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 타로도 나와줬습니다. 무언가 뭐 합격이라든지 뭐 이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이번 한 주 예, 올 겁니다. 예, 기다려 보시고요. 아주 즐거운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기 여왕제의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냉정함을 암시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자, 너무 서둘지 마세요. 이 조화라는 타로에 다 한 번에 엮여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황제와 여왕 하지만 냉정함의 타로까지 같이 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에 힘이 있을 거예요. 추진력이 있으실 거고 진행하셨을 때 결코 뭐 막힘이 없으실 건데 예, 냉정함을 가지고 두루두루 상황을 살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은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죠. 연애에서는 조금 정책이다. 예,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될 때고요. 소식의 타로 외부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거는 아쉬울 수 있어요. 자, 스타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연락을 오는 거 50대 50 연락이 왔다고 해서 관계가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되거나 예,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놈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죠. 라이벌의 등장이나 예, 좀 껄껄끓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비즈니스에서 그런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뭐 대인관계나 연애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으신 게 이렇게 결론은 뭐다? 예, 행운의 타로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야 이런 일이 12월 첫째 주부터 나에게 일어나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아마 그런 거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조금 걸리니까 저거 한번 디테일하게 키워드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전타로가 준비됐고요. 어음에 악마의 악마. 확실히 여러분 요거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일이 뻥 하고 터지겠네요. 근데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행운의 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이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일어났다고 해도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타로는 중간이 없어요. 좋으면 무조건 행운이고요. 나쁘면 무조건 거꾸로 매달린 산에 죽음 아니면 악마예요. 자, 그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저의 임무겠죠.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으시다. 행운과 스타의 타로, 태양의 타로, 좋은 기운의 타로가 그만큼 더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비즈니스에서 즐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시작해보세요. 이런 라이벌 등장이나 뭐 약간 껄끄러운 일은 별거 아닙니다. 나타나도 여러분이 짓밟고 나아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2월 첫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타로를 준비해보자. 자, 두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 이제 준비됐고요. 자,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연애와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스타의 타로로 시작해서 행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인의 타로 바로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새로운 소식까지 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 여러분이 기다렸던 일, 그리고 뭔가 꼬여있던 일, 막혀있던 일이 시원하게 풀린다는 걸 암시합니다. 대인관계에서나 연인에서 말이죠. 비즈니스에서 만약에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셨다면 그거 시원하게 해결될 거고요. 연애에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번 한 주 기다려 보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행운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일이 뻥 하고 벌어질 거예요. 자, 여기 심판의 타로가 있죠. 그 얘기는 꽉 막혀 있었던 일, 그리고 기다리던 일, 거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 스타, 희망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광대의 타로예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껄끄러운 상대에게 말을 걸어보고 손을 내미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암시하죠. 광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 괜찮습니다. 여기 냉정함의 타로가 조금 나와줘서 불안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스타의 타로 있고 행운의 타로 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관계에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기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자, 비즈니스에서도 이렇게 행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오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느껴지실 거예요. 잘 풀린다는 거. 그래도 이렇게 감정의 타로가 또 시기적절하게 나와줬으니까요. 비즈니스 역시도 좀 대인관계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잘 안 풀려 있고 좀 껄끄러운 상대에게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시기로 삼아줬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외부에서 뜻하지 않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여기 두 개의 타로가 좀 걸립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고요. 심판입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거예요. 연인과 행운의 타로가 있기 때문이죠. 고민해왔던 거, 그리고 기대해왔던 거, 그리고 꽉 막혀 있었던 관계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키워드 타로, 이 두 장의 타로에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준비가 됐고요. 마법사의 타로죠.
긍정적인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확실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시원하게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 그로 인해서 마법사의 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굉장히 쉽게 길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예, 긍정적인 타로가 나와줘서 이 거꾸로 메달 사내와 심판은 역시 어쨌거나 저쨌거나 긍정적으로 잘 풀릴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법사의 타로 여기 광대랑 같이 이렇게 또 맞물릴 수 있겠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냉정함의 타로 있지만 괜찮아요. 행운의 타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 기회의 타로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다, 그거를 비즈니스적으로 풀어가고 싶으시다, 아마 회사에서 뭔가 일을 맡았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자, 새로운 소식, 그게 만약에 기대하지도 못했던 기회라면 여러분 붙잡으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인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쉽게 잘 풀릴 거예요. 예, 기다리던 소식이 올 수도 있고요. 꽉 막혀있던 관계, 썸남이나 짝남과 어떤 대화라도 한번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는 너무 큰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시기보다는 예, 비즈니스에 얽힌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만드는 한 주로 삼으시면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자, 12월 첫째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 자, 12월 첫째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는 70점. 네, 70점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쉽네요. 조금 아쉬워요. 자, 왜냐면요, 이렇게 해군의 타로, 태양의 타로가 나와줬지만, 예,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예, 뭐, 외부에서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켜주셨을 때 태양과 행운 다 움켜질 수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70점 드린 거예요. 요거 없잖아요. 죽음과 무너지는 탑이 없으면 100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짓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태클을 걸기까지 합니다. 이제 무너지는 탑,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을 마시고 이렇게 잔을 딱 놔뒀는데 잔이 엎어져요. 다 여러분이 준비했던 게 막 서류가 다 젖어요. 자, 이건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필 예, 물잔이 엎어졌을까요? 예, 그거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예, 뭐 세상을 원망해 하지 어떻겠습니까? 자, 그게 자 이번 한 주입니다. 태양과 행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긍정의 기운이 들어있지만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도와주는지 아마 하늘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절대 노인이 되시면 안 돼요. 의지가 꺾여서 안 됩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식도 이렇게 죽음의 타로가 꽉 막혀 있어요. 자, 새로운 소식은 태양과 행운에 걸립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소식이 오지 않을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와도 여러분이 예, 이게 과연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기쁨은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더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어쨌든 예, 좋은 일들 많이 올 거예요. 예, 그게 왔다고 해서 깔끔하게 아, 좋아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울 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인이 돼서는 안 돼요.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황제 힘을 내라는 거, 그 다음에 칼의 타로 냉정해지라는 거, 그리고 조화의 타로, 그리고 교황의 타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라는 얘기예요. 절대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예, 계획을 세우실 때 예, 월요일부터 마지막 일요일까지
충분히 길게 보시고 횡재수라든지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걷어들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만약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더욱 노력하세요. 밤새서 공부하시고요.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준비할 게 있으시다. 그렇다면 역시 더욱 노력해서 밤새서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연인이나 그런 쪽으로는 아마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런 걸 더 두루두루 챙기기에는. 아마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암시하는 게 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뭔가 기다리던 연락이 와도 지금 당장은 버거운 거죠. 이거 어떻게 시간을 내서 만날 수도 없고.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건 핑계예요. 그죠? 일 하면서도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핑계니까요. 잘 만나시고 절대로 사람 소홀하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비즈니스 잠깐 뭐 일이 꼬일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이 죽음과 무너지는 탑을 날려버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키워드 타러 가볼게요. 자, 행운의 이 한 장을 쓰는 게 낫겠죠? 잠시만요. 자, 가볼게요. 저는 준비가 됐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다리 타로, 변덕의 타로예요. 그 다음에 구설수고요. 개가 짖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하지 마세요. 변덕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중간에 달라지실 필요 없으시고요. 한 줄을 길게 보시되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거 할 필요 없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연인이나 대인관계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때 바쁘다고 해서 미루지 마시고 약속 잡으시고 모임이 있다면 나가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일하시고 밤새도록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번 한 주 대박의 한 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70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다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준비된 태양과 행운의 기운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다 잡을 수 있으세요. 이게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 화이팅입니다. 폭탄. 자, 12월 첫째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12월 첫째 주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운세. 여러분은 이 12월 첫째 주만큼은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거 그리고 준비하셨던 거. 자,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애라면은 연락하시고요. 여러분이 무조건 연락하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된다. 일이든 연애든 예, 무조건 여러분이 뛰어드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심판의 타로가 나왔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시는 시기예요. 뭐든지 판단을 내리시는 시기고요. 절대 미루거나 기다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운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 이번 한 주 믿어주셔도 돼요. 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죽음의 타로가 나왔다고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살짝 딱 보기에는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일들 그냥 추진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준비하고 예, 해보고 싶은 일이시라면 과감하게 뛰어드시면 좋겠어요. 태양의 타로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지만 괜찮아요. 이 태양의 타로는 그만큼 힘이 센 타로고요. 이렇게 광대의 타로로 암시하는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불안해 보인다고 걱정해도 야, 그런 조언들은 다 이렇게 카레타로 잘라버리세요. 자, 왜냐하면 12월 첫째 주 여러분의 기운은 이렇게 전차입니다. 전차. 무조건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거예요. 여기 변덕의 타로 나와줬죠. 자, 변덕 부리면 안 돼요. 변덕을 부리면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움켜잡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 움켜잡지 못할 수 있어요. 변덕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 한 장 키워드 타로로 변덕을 부려야 하는지 약간의 변화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지 이건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12월 한 주 여러분은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지만 자, 밀어붙이십시오. 여러분이 절대로 기다리거나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결정하고 단판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행운, 굉장히 큰 행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연인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당연히 결정을 짓는다, 먼저 연락하시라는 그런 기운을 암시하고 있겠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주장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바깥에서 외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요 타로가 결론의 자리에 나와줬거든요. 자, 요런 죽음도 있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도 있지만 예, 요 결론의 자리에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나온 게 아니라 어중간한 위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소식도 들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결과 발표 이런 게 있다면 예, 천천히 기다려 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변화의 타로가 가만히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거 추진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조금 예, 의견을 좀 달리 하라는 얘기인지 키워드 타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예, 힘의 타로. 네, 변화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냥 돌직구 사이다 진행하라는 얘기네요. 자, 전차의 타로, 힘의 타로가 여러분의 이번 한 주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해 오시던 거 예,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예, 기운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한번 돌진해 보세요. 절대 중간에 바꾸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꼬였다고 생각되고 남들이 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태양이에요. 태양과 행운 그냥 밀어붙여 보세요. 분명히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마무리될 때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 스스로에게 칭찬을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12월 첫째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 화이팅.